오! 오늘도 지각하셨네요? 5분은 기본이죠. 지각한 소감이 어때요? 똑같아요. 갑시다. Let's go. 우리 어디 가지? 원내지. 파밍타임 여러분들, 피식대학의 민수에게 전화해보겠습니다. 야, 다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전화할게. Yo! What's up, Omega? We going up. Let's go. 아, 왜 이렇게 힘이 없어? We moving, baby. 미선 언니, 내 가방 좀. 저희 1층 좀 눌러주세요. 이거 맞아요, 이거? 예, 예. 다시, 다시. 본인들이 먼저 타면 어떻게 해? 우리가 먼저 타야지. 아! 운전해, 운전! 또 운전이요?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부터 다시 찍을게요. 안녕하세요. 발라주세요. 우리 어떻게 가? 하이, 브라. 카카오 택시 타고 와. 출발! 출발? 역주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 트러스트 셀프 하기로 했어요. 진짜로. 뭐야? 뭐야? 군대 가요, 감사해. 진짜 군대 거짓말이잖아. 나. 근데 왜 깜짝 놀라고 시켰어? 내추럴이 좋아서? 이것 때문에 지금 싸웠어, 아까. 누구랑 싸웠어? 산이랑? 왜? 탈색하고 검정색이 어땠어? 진짜로? 예. 그린 가젤라 is dead! 아닌데. 보여줘. Look at look back now, bro. I don't even like that. Too much control이야 진짜. 아, too much control이 아니야. 팀에서 유일한 포인트 컬러 아니었어요? 그쵸. 그럼 이제 저희 사냐님이 초록색으로 바꾸면 되는 거야. 시프트하면 되는 거죠. 우리 왜 찾아왔어요? 피식 대학도 인디펜던트로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뭔가 하나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 그래서 뭔가 우리랑 결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민수 형이 한 말 중에 뭐 이제는 아이디어를 쌓으려고 한다가 나한테 꽂혔어. 우리도 우리끼리 얘기하고 하면은 자기 얘기하느라 아이디어가 빌드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 뭐 우리끼리 겪는 스트러글이랑 비슷하구나 뭔가 이렇게 생각이 든 거 같아. 스트러글들. 그치. 우리도 약간 그런 아키텍처한 그런 스트럭처에서 약간 스트라테지를 조금 이렇게 잡아나가면서 타지요? 빌드 오더를 해가지고 빌드 오더 무슨 오더야? 투팩 원스타로 가서 그랍십에 벌쳐 내기 싫어가지고 떴네. 저는 저희끼리 있으면 웃기다고 생각했었는데 비디오로 보니까 별로 안 웃기더라고. 아 카메라가 켜지면은 다들 좀 다르게 행동하더라고. 아, 진짜가 아니게 되는구나. 네. 아 이거는 또 민수가 또 전문인데 그치. 이게 그런 이유는 본인이 끝까지 못 내려놨기 때문에. 아 맞아, 그렇지. 맞아. 다 민수가 내려놓지 못. 이렇게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을 그 치유하는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 그러니까 무대에서 얼어 있는 코미디언들, 사람들, 아이돌 그룹들.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혀를 내밀고 혀를 미친 듯이 흔드는. 그렇지. 한번 보여줘. 오 나이스. 의석이 다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 오케이 의석 가보자. 일단 혀를 최대한 네, 치고 아 씨발 못하겠네. 와 이거 못하겠어? 여기 이게 만약 된다 그러면 눈을 뒤집고 그치. 하는 것까지 해야지. 한번 보여주세요. 다시. 오 예스 컴온. 마지막에 침 닦을 때는 또 교양있게 해야겠죠? 오케이 그렇지. 러블리. 그러니까 내 바닥까지 보여줄 수 있는 자존감이 있어야 돼. 그치. 그 자전거 어디서 나오냐? Trust yourself. 그렇지. Trust yourself. 네, 지금 운전 추천합니다. 네. 아, 원진님이었어요? 네. 말 좀 하세요, 원진님. 네. 네. 좋아요. 혀 한번 흔들으세요. 말 안 나오면 혀 바로 흔들어요. 저 혀를 하고 있나 봐요, 제가. 제가 혀를 하고 있어요. 흔드네. 저희가 지금 가는 곳은 저희 그 수많은 피식대학의 부캐들 있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올 수 있느냐? 바로 의상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모든 인스퍼레이션의 원천 동묘로 갈 겁니다, 우리는. 동묘. 사실 여기 동묘가 저희 피식대학 모든 콘텐츠를 기획하는 데서 또 많은 그 영감을 받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한사랑 산악회 공학번 이 집에 여기서 의상을 다 저희가 사입을 해가지고 그렇구나. 탄생이 되었어요. 바빙 타이거가 힙한 거는 인정인데 캐릭터나 그런 거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맞아요. 사실 그 캐릭터를 굉장히 많은 부분 채워주는 게 의상이거든요. 의상 입으면은 네. 완전 사람이 또 달라지니까. 그렇지.
오늘 입은 옷들을 좀 보고 못 입은 사람 옷을 저희가 동묘에서 골라드릴게요. 사냐님이랑 수호님은 난 둘이 형사로 활동하실 것 같아요. 좋은데? 저희 우리 원진님. 아 원진이 약간 MST인데. 뒤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뒤를 한번 돌아봐 주세요. 난 이게 레진 파이어! 진짜 완벽한 불협화음이다 진짜. 아 근데 이래서 좋았어 난. 제가 하나 폭로할 게 있어요. 그 피식대학이 뽑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이 사실을 우리 알고 있었는데 찬이랑 소금이랑 같이 얘기를 했는데 원진을 안 뽑을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둘이. 왜? 그러니까 왜? 그분들이 원진처럼 입고 다닌다. 평소에 원진처럼 입고 다니신데. 저희가 또 이렇게 의상들을 딱 개인적으로 네. 셀렉팅을 할 때 저희가 하는 기준이 있어요. 딱 쓰거나 썼을 때 이 기운이 있어요. 쓰자마자 이거다! 그리고 김영란 두고 썼을 때 어땠어요? 갑자기 쓰자마자 이열자! 이걸 포인트는 뭐냐? 이 의상이 내 연기보다 더 덤비면 안 돼. 그렇지. 정확해요. 그렇죠. 웃기려고 너무 발악하면 안 돼.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여기가 100점이라는 거. 그렇지, 그렇지. 오메가. 오메가가 아까 차에서 그랬거든. 네. 안을 보여주겠다. 엄청난 걸 생겨났다고. 그의 아, 그냥 내 자연빵으로 가겠다. 아, 자연빵이구나 지금. 히트텍으로 팬츠 컴드 가르송스. 오. 상의 히트텍. 컴드 가르송. 예. 진짜로? 쌍꼼대. 차이크텍. 오, 진짜네? 예. 오, 나 뭔가 느낌이 근데 아, 이거 잘 입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좀 감동은 약간 없는 느낌이. 내가 오스트야? 오스트야. 맞아. 예. Yo, bro. He looks like shit. 아, 뒤에 얘가 있잖아. 아, 뒤에. He looks like shit. 그분들이 원진처럼 입고 다닌다. 내가 worst. 그러면은 제가 오늘 한번 한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메가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우리끼리 맞아. 오메가를 조금 그래. 아, 오케이 좋다. 좋아요. 갑시다. 가시죠. 내 팀 어딘데? 너 팀 없어. 일단 5분만 먹죠, 5분만. 같이 먹어야지. 자, 일단은 먹자. 아이고, 조심. 먹방 컨텐츠를 바꾸면 안 돼? 토스트 두 개. 이제 일하러 가세요. 원진 씨. 어? 나 토스트 시켜야 돼. 아이, 빨리 와, 빨리. 아, 이게 아니라 민수 씨. 같이 먹. 난 남이 계산하라. 아 그래?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잘 먹었습니다. 계산도 하는 거예요? 계산 안 했어요? 아 그래서 빨리 가자는 거였구나. 네, 저희가 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지금 춥고 배고프잖아. 네. 식대학도 이렇게 춥고 배고플 때 생겼어요. 전 재산 다 털어가지고 이걸 밥을 안 먹고 이걸 사는데 돈을 다 썼다고. 그 사람의 있는 내 쪽에 있는 걸 꺼내가지고 좀 과장시키는 게 맞아요. 잘 어울려서 이게 내가 지금 전 재산이 5만 원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야 돼. 어? 골프하는 사람 어때요? 어 너무 좋다. 이걸로 약간 직원들 이렇게 엎드려 뻗쳐? 약간 그런 느낌이 약간 든단 말이지. 좋은데? 우리 진짜 생양아치로 가자고. 오케이. 진짜 오메가 사피에는 어떤 사람이야? 학교를 한국에서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어, 근데? 한국에 대한 약간 그 되게 있어 항상. 약간 저 떡볶이 코트 저런 거 입혀가지고. 어 좋은데? 아무거나 살까? 야, 웃긴 부캐 하나 있었잖아. 무슨 조셉 리 해가지고. 어 잠깐. 시간이 없어. 캐릭터 부캐를 하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걸 딱 봤을 때 제일 공감돼. 아 나 저 모자 어디서 봤어. 근데 우리가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 안 돼. 선글라스 중요하거든. 아, 잠깐. 아 선글라스. 아 이건데. 쓰자마자 영어 나와야 되지 바로. NFT business. NFT business. So let's go. 아니면 맘 지갑까지. 지갑이랑 같이 사면 좀 깎아 주시나요? 제가 워스트 드레스인 게 일단은 인정과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대신에 좋은 거는 저 혼자서 5만 원이기 때문에 거의 뭐 50억이에요. 동료 화폐 가치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재밌는 거 있나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It's right here. 봅시다. 안 보이는데 앞이? 이제 멤버들 찾으러 가볼까요? 근데 어디서 보이기로 했죠 저희? 다방?
아니 어떻게 아까 전에 그 셀렉티 하나 돌아다녔는데 뭐 어땠어요? 아니 뭐 자신감 있습니다. 자, 난 이거 나부터 얘기할게. 난 팀이 우리 팀은 싼얀 원진님인데 좋은 멤버 같아. 그러니까 딱 이것만 얘기할게. 셋이 합쳐서 도합 그 어떤 그 경륜만 합치면 100년이에요. 무슨 경륜이요? 아니 그러니까 나이로. 나이로 아니 구사년생인데 뭔 소리야. 아니, 우리는 어떻게 머리나 열정 이런 것보다 이 어떤 지혜와 명철이 있더라고. 아 근데 그건 맞아. 근데 나이가 들면은 지혜와 명철이 생긴 거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날카로움이 사라져. 찬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우린 슈프림이야. 저희는 진짜로 저희가 정반합이거든요. 그치? 저희는 뭐야 속옷 어디 갔어? 야 벌써 불안이 있었던 건데. 불안해. 그럼 오늘 의상 컨셉 뭐예요? 저희 대충만 얘기해줘요. 저희 의상 컨셉은 아까 쉴 때 얘기했지만 갓파더입니다. 갓파더. 또 어떤 의미지 그게? 아, 말 그대로 뭐 의미가 뭐가 있어요. 코리안 갓파더예요. 오늘 이 오메가 사피엔의 새로운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 캐릭터 이름이 갓파더구나. 어 그렇죠. 저는요. 야, 난 진짜 나는 이 밤빙 타이거 팀이 정말 따뜻한 팀이고 이건 진짜 100년 넘게 갈 수 있는 팀이라 생각 들었던 게 산녀님이랑 원진님이 얼마나 이 멤버를 아끼고 또 동생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동생을 아끼는 마음이 느껴지더라고. 아니 그러니까 컨셉이 뭐냐고요? 오메가가 외국에서 학교를 내려서 한국 학교를 한 번도 안 다녀봤다. 교복을 한 번도 안 입어봤다. 아니, 아까 전에 그러니까 뭐냐고 컨셉이! 컨셉이 뭔데! 웹드라마 남주를 만들 겁니다. 예스! 우리도 어제 연기를 해봐서 알지만 이 연기는요 좋아하는 걸 시키면 안 돼요. 잘하는 걸 시켜줘야 돼요. 그래, 아, 맞아. 그치. 이미 지금 밀고 있는 캐릭터가 있잖아 이미. 맞아. 조셉 리. 조셉 리가 있단 말이야. 우리는 100% 거기에 맞춰줬어. 조셉 리를 만들었어. NBA. 솔직히 말할게 웹드라마 남주 어울려? 야 그래도 우리 몇 번 안 봤잖아. 어 됐어요? 됐어? 어 고마워. 아, 뭐야? 뭐야? 아우 쉣. 회장님. 와 뭐야? 오, 나쁘지 않은데? 어, 나쁘지 않은데? 오. 엎드릴까요? 아유. 아, 어, 진짜 아빠. 치우겠습니다. 아 약간 이런 컨셉. 아. 저희가 아무 설명도 안 드렸거든요. 근데 나 솔직히 비주얼 봤을 때 좀 깜짝 놀랄 만큼 너무 좋았는데 여기 스토리가 더 있어요? 아 여기 스토리가 있죠. 여기. 네, 작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항상 오메가 사피엔이 약간 그런 어떤 뭔가 갱스터적인 어떤 그런 걸 약간 조금 동경하는 그게 있었단 말이죠. 약간 거들먹거리고 거들먹거리고 약간 이런 제스처라든가 그런 거에서 우리 힌트를 딱 얻어가지고 아 이 사람이 골프채를 들고 비서를 패면 어떨까? 그래서 저희의 첫 번째 캐릭터 코리안 갓파더 오메가 사피엔. 아 근데 스토리가 살짝 부족하다. 어, 스토리 원해요? 스토리 원해요? 스토리 원해요? 갑! 오케이! 아 갑스. 이거보다 세다고? 네 왠지 특성상 저기서 입히면서 회의할 것 같아. 용주형 특성상 몇 프로야? 아 이거 할까? 말까?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너가 이걸 좋아할 거라 생각해. 신발부터 신으면 안 돼요? 아 신발 오케이. 근데 우리 신발이 없어. 신발 없어요? 저희 작품이었습니다. 저희 그 밤인고등학교에 아, 의성아! 밤인고등학교 의성아 일로와! 야 전학생 들어와봐 일로와! 어 뭐야 일로와. 저희 이 제목은 의석이 일진한테 찍혔을 때. 의석이만 있죠. 나는 의석이 파트너 여주까지 생각했어요. 진짜? 누구? 그 인플루언서 고말숙 씨 해가지고 맞아 고말숙. 고말숙 씨가 이제 의석이한테 와서 너 내 허락 빨고 여자들한테 말 걸지 마 이러면은 알았어. 알았어. 교복 바지도 너무 좋고 저 체크무늬 바지 너무 잘 골랐어. 바지 진짜 교복 같지 않아요? 저것도 좋은데 그 저희 신발을 신었네. 아니요. 약점. 이거 살게요. 이거 살게요. 어떻게 보면 처음 교복 입어보는 거 아니야? 학교 이런 룩은 안 입어봤잖아. 진짜 이런 룩. 잠깐, can let me see the photo, bro. 어 마음에 들었구나. 됐지, 됐지, 됐지. 안녕하세요. 뭐야? 뭐야? 조셉 리. 아. 성공한 사업가 겸 발명가. 자, 여러분 오뎅값 7,000원 내고 43,000원으로 샀다는 거. 일단은 스티브 잡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인 사업가. 발명가 나티. 투자 받는 걸 좋아하는. 그렇지. 투자 받는 걸 좋아하는. 사업가는 돈.
돈. 어, 돈 뭐 또 있어? 이 피, 네. 이게 진짜 필살기 필살기. 명품이네. 명품 지갑. 어, 명품 지갑이네. 실제 돈이 들어가 있어. 오. 자세히 보세요. 브랜드를 보세요. MC 아니 MC 아니에요. MC 아니야. 효자. 어? 뭐야? 마음입니다. 마음. 오. 오. 이거는 어 그리고 이 이걸로 불을 과시했고 같은 한국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분과 약혼에서 심지어 안정감이 있어서 지금 사업적으로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한인교회? 한인교회. 아니 큰 걸로 저는 저희께 네, 어필을 좀 해주세요 저한테. 저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초반에 저희 피식대학 그 철학을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맞아요. 너무 아지도 않고 너무 댐비지 않은 솔직히 이러고 밖에 나가잖아요. 다 쳐다봐요. 아까 그 골프채 다 쳐다봐요. 그쵸. 근데 아까 떡볶이 코트 입고 저희 고등학교 학교길 들어가잖아요. 의성아! 의성아! 못 찾아요. 에이 신발 없는 사람 다 바로 한 번에 그래서 최종 결과는 너무 좋았지만 저의 마음을 움직인 용주팀입니다. 예! 그만! 도장은 살아있다! 그만! 아, 정원한 선택입니다. 감동이야, 이거는. 아. 재밌었거든요? 근데 뭔가 마음에 울림이 있었어요. 그치, 그치. 어, 나는 어렸을 때 해외에 살면서 그래도 한국 콘텐츠 소비하면서 뭔가 이들의 학창시절 오빠 남자를 보면서 어, 나도 저렇게 살면은 재밌었을 텐데. 인정. 아니야, 진짜 드라마 같았던 게 같이 오뎅을 이제 먹고서 런하고 있다가 런하고 도망가고 있었어, 같이 셋이서. 그러다가 갑자기 뭘 할까 하다가 사장님이랑 원진님이랑 사실 의석이가 한국 학교를 안 다녀봐서 교복을 입고 싶을 거야 라고 하고 해서 아이디어가 좋았네. 그러면은 다시 되돌아 가자고 딱 되돌아 보는데 옆에 떡볶이 코트가 있었어. 아~ 근데 50% 세일하고 있더라고. 아~ 저거야! 무조건 샀어. 용주팀 이긴 이유가 진정으로 나를 위해서 오드 샀다는 느낌이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오 예스. 기운이 있어요. 쓰자마자. 진짜 아파. 어? 어? 김남일.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박하는데? Let's go! Let's go! 뭐야? 한정원 선수.